안녕하세요. 지구과학의 뉴메타 함석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그 지구과학 1등급 받으려면은 얼마나 공부해야 될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요거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이 강의가 처음이다 보니까 제 소개를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함석진이고요. 제가 지구과학 선생님이 원래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서울대 지구과학 교육과에 들어가서 학사를 졸업을 하고 석사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군 생활을 육군사관학교에서 교수사관이라고 해가지고 육군사관학교 생도들 가르치는 그런 군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특이하게 사실은 지구과 가르치면서 군 생활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현재 메가스터디에서 전국 러셀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강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제 소개를 잠깐 드렸고요.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이 영상은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인 지구과학원에서 1등급 받으려면은 얼마나 도대체 해야 되는지, 한마디로 그냥 뭘 해야 1등급이 나오는지, 그거를 좀 알려드리는 영상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 태기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200시간 공부하고 1등급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은 120시간 정도 공부하고 3등급을 받을 것이냐. 물론 예를 들어서 본인의 목표가 선생님 저는 목표가 한 5등급입니다. 그런 거는 이제 저에게 따로 문의를 하셔야 될것 같고 질문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그런 거는 보통은 1등급 아니면은 상등급이 목표일 테니까 요 정도 공부를 하면은 요 정도가 나온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거의 선택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일단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도대체 어떠한 근거로 해서 이런 결론이 나왔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야겠죠. 그거를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 지구과학 어차피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좀 마지막에 한 9월부터 확 시작을 해서 확 암기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암기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지금 위에 숫자가 있고 밑에 숫자가 있죠. 당연히 어떤 숫자가 암기하기가 더 쉽죠? 당연히 아래 숫자가 암기하기 쉽죠. 그 이유가 뭐죠? 둘다 그냥 암기하면 되는 건데. 그건 당연히 얘는 이유가 있고 논리가 있죠. 1부터 1씩 커진다는 논리가 있는데 이건 뭐 중구난방인 숫자들이기 때문에 논리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뭔가를 암기를 할때 밑도 끝도 없이 논리 없이 암기하는 거는 암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이해를 바탕으로 그 어떤 개념의 논리를 이해를 해야지 암기를 하기가 쉽습니다. 이게 바로 개념 인강을 꼭 들어야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지구과학이 암기 과목이라고는 하지만 그 모든 개념에는 그 암기 사항에는 논리가 있어요. 근데 그 논리를 이해를 해야지 암기가 잘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걸 이해하지 않고서 무식하게 그냥 이거 외우듯이 마치 실제로는 이건데 이런 내용을 이거 외우듯이 아무 생각 없이 외우는 경우들이 많다. 그러나 지구과학은 그렇게 공부하면은 실제로 암기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암기할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개념을 꼭 들으셔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지구과학의 밀랑코비치 주기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거기서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게 경사각이 커질 때 여름철 남중고도는 어떻게 될까? 이런 게 시험 문제가 나와요. 경사각이 커질 때 참고로 여름철 남중고도는 어떻게 될까요? 커지거든요. 커집니다. 근데 또 시험 문제에서 경사각이 커질 때 겨울철 남중고도는 어떻게 될지 물어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여름철이 커졌으니까 경사각이 커질 때 겨울철도 같이 커지나?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겨울인 반대니까 이건 작아지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일단 정답은 얘는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럼 경사각이 작아질 때 여름철 남중고도는 어떻게 될까 하는 문제도 있고 또 경사각이 작아질 때 겨울철 남중고도는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고 좀 헷갈려요. 이걸 하나하나 이럴 땐 이렇고 이럴 땐 이렇고 이럴 땐 이렇고 이럴 땐 이렇고 이런 걸 외우려면은 머리가 터집니다. 암기가 안 돼. 절대 공부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바로 실제로는 이것들을 다 아우르는 하나의 개념이 있어서 그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은 이거를 한 방에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개념 설명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생으로 외우기에는 외울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반드시 개념 인강도 들으셔야 되고 개념 책도 공부를 하셔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개념 공부를 통해서 하나를 배워도 약간 넷이 외워지는 그런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럼 개념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그래도 지구과학은 과탐 네 과목 중에서 제일 쉬운 과목이라는데, 혼자 교과서를 봐도 되지 않을까요? 개념 공부는 할 건데, 그냥 교과서 보고 하면 안 되나요? 이런 생각을 또 여러분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단 교과서의 설명이 부족한 것들이 좀 있어요. 그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아니, 교과서가 왜 설명이 부족하지? 교과서는 완벽한 책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혹시 하시나요? 예, 네, 그건 아니겠죠. 당연히 완벽한 책이 조금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똑같은 밀랑코비치 주기에 20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일단은, 20률이라는 거는 이 원이 납작하다. 20률이 커지면 커질수록 원이 납작해진다. 이 정도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수업을 할 때도 일단 보통은 개념책이 그 정도만 돼 있어요. 그러면은 20률이 커질 때이 원이 어떻게 변할까요? 이 원이 납작해지기 때문에 당연히 그럼 이렇게 변하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게 또 아닙니다. 이렇게 그리면 틀립니다. 이렇게 그려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 이렇게 그리는 것도 틀려요. 반드시 이것만 맞습니다. 아니 그럼 이것도 납작한 거고 이것도 납작한 거고 아까 전에 이것도 납작한 건데 왜 굳이 이것만 맞느냐? 그것이 교과서에 제대로 설명이 안돼 있습니다. 그게 심지어 그걸 제대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교과서에 써 있지 않은 케플러 법칙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 20률이 커질 때 원이 여기 이렇게만 위치해야 되는 이유는 케플러 1법칙하고 상관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교과서에 설명이 안돼 있으니까 보통은 이해를 못 하고 그냥 넘어가. 그냥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 20률이 큰건 이렇게 되는 건가 보다. 라고 하고 넘어가는데 그거는 실제로는 완벽한 이해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교과서 설명도 부실하고, 그 다음에 학교마다 선생님께서 설명을 굉장히 잘해주시는 학교도 있지만, 내신 시간에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설명이 좀잘안된 학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내신 수업을 잘안 들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신 수업을 들었어도 지금쯤은 까먹었을 수도 있고.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은, 고2 내신을 들었다고 해서 개념 수업을 안 듣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왜냐면은, 요런 것들, 이유들 때문에. 네, 그래서, 교과서에 설명이 부족한 것들이 있으니까, 웬만하면은, 개념 책을 좀 보셔야 되고, 개념 인강을 꼭 들어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방금 전까지 이제 개념에 대한 얘기였고, 네, 기출 문제를 꼭 풀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요. 수능이 교과서에서만 출제가 되는데, 왜꼭 기출 문제? 참고로, 기출 문제라는 건 뭐냐면은, 이미 시험으로 나왔던 시험 문제들입니다. 예를 들어 3월 모의고사, 3월 교육청 모의고사라든가, 6월 평가원 모의고사라든가, 아니면 11월 수능이라든가 이런 데서 지구과학원에서 이미 출제가 되었던 문제들을 우리가 기출문제라고 부르는데, 아니 어차피 수능은 교과서에서만 나오니까 교과서만 봐도 되는 거 아니냐? 왜 기출문제를 꼭 풀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그건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시험에는 시간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시간이 무제한이면 사실은 여러분이 교과서에 있는 지식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잘 생각하면 풀 수도 있어. 그러나 실제 지구과학원 시험은 30분의 20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60개 보기가 있거든요. 한 문제당 기역, 니은, 디귿이 보기거든요. 3개의 보기가 있기 때문에 20문제에 3개의 보기 하면은 60개 보기가 있어요. 그럼 60개 보기를 30분에 풀어야 되니까 한 보기당 몇 분? 0.5분, 30초에 풀어야 됩니다. 예, 30초면은 보통 느리게 읽는 친구들은 읽는 데만 10초가 걸려요. 예, 그래서 30초면은, 그리고 읽는 거는 10초가 걸리지만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더 걸려.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실제로는 쉬운 보기가 있고, 중간 보기가 있고, 어려운 보기가 있는데, 어려운 보기는 이걸 풀어내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한 보기 하나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시간을 들이려면은 쉬운 보기는 10초 만에 풀어야 돼. 그런데 시험장에서 어떤 보기를 처음에 딱 봤어. 처음 보는 보기야. 그러면은 절대로 10초 안에 풀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이런 10초 안에 푸는 보기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10초 안에 푸느냐? 기존에 이미 여러 번 풀어가지고 이 보기의 답을 사실상 외우고 있어야지 10초 안에 풀 수가 있습니다. 어떤 보기를 딱 읽었을 때, 이거 맞는 보기야. 어떤 보기를 딱 읽었을 때, 이거 틀린 보기야. 이게 거의 보자마자 눈에 들어와야지 10초 안에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왜 우리가 기출문제를 꼭 풀어야 되느냐? 그거는
그것은 기출 문제를 풀어서 사실상 보기 하나를 외우다시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일단 이유고, 그다음에 또 이유가 또 있어요. 교과서와 다른 내용이 문제로 나오는 경우가 지구과학에는 있다. 이게, 이건 사실은 약간 골치 아픈 경우인데, 원래 이러면 안 돼요. 원래 이러면 안 되지만, 지구과학이라는 거는 응용과학이라서 현실에 있는 일을 다루다 보니까 약간 다양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게 19년도 7월 학평에 나왔던 문제인데, 이걸 우리가 온대저기압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제가 이 말씀만 드릴게요. 어차피 여러분이 온대저기압 배운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온대저기압이라는 게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 뾰족한 삼각형이 붙어 있는 거를 할랭 전선이라고 교과서에서 배우고, 그리고 교과서에서는 할랭 전선 뒤에서는 북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북서풍이 분다고 배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험 문제에서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A 지역에서 북서풍이 분이냐고 물어봤어요. 왜 이걸 물어봤냐면은 요것이 뾰족하니까 할랭 전선이죠. 그럼 할랭 전선에서 북서풍 분다고 교과서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도 별 생각 없이 대답을 하면은 즉 암기한 것만으로 대답을 하면은 맞네. 할랭 전선 뒤니까 북서풍이지 라고 대답하기가 십상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게 X예요. 북서풍이 불지 않고 여기서는 남서풍이 붑니다. 이게 바로 교과서와 다른 내용이 시험에 나오는 경우. 실제로 19년도 7월 학평에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그럼 이건 이유가 뭐냐? 요거는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건 교과서에서 근데 제대로 설명이 안돼 있어. 그래서 일단 이런 설명도 사실은 우리 개념 인강을 통해 들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이런 기출 문제를 또 풀어봐야지, 이게 교과서만 믿고 대답을 했다가는 틀리는 경우들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출 문제를 풀어봐야 된다. 교과서와 다른 내용이 좀 문제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풀어서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도 공부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였고요. 그래서 중간 점검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결론은 여러분 개념 인강하고 기출 문제는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무조건 하셔야 돼요. 무조건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수업을 해보니까 꼭 개념 인강을 안 듣는 친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내신으로 지구과학을 했어요. 이런 친구들. 그 다음에 저는 작년에 지구과학을 했어요. 이런 친구들. 이건 사실은 개념 인강을 안 들을 법도 하지만 근데 이게 있어요. 지구과학은 굉장히 잘 휘발되네. 휘발된다는 건 지식이 머릿속에서 휘발돼 날아간다는 거야. 잘 까먹는 과목이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들었지만 기억이 안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 작년 지구과학원 수능을 봐서 1등급 혹은 2등급을 맞은 학생은 그러면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개념 인강을 들을지 말지를. 그렇지만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거의 무조건적으로 개념 인강은 최소한 어느 정도 알아, 본인이. 그럼 1.3배속으로 들으실 수 있겠죠. 그럼 1.3배속으로라도 한번 지구과학 새로 수능을 시작하는 입장에서 2024년 수능을 시작, 2024년도에 2025학년도 수능을 대비해서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한번 들어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개념 인강이 보통 좀긴 선생님 같은 경우에 한 70시간 이 정도도 나옵니다. 하지만 제 개념 인강은 기출 문제까지 포함한 실전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50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너무 시간이 길면은 다른 과목 하는데 바빠서 듣기 어렵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50시간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기준에서는 약 50시간 정도의 기념인강 시간을 여러분들이 좀 투자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기출문제가, 제 기출문제 이건 강의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순전히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시간을 말하는 건데, 기출문제가 1년에 모의고사가 한 7개 정도가 나옵니다. 7개. 수능까지 포함해. 3월부터 11월까지 해가지고 7개 정도 모의고사가 나와요. 그리고 한 모의고사당 20문제가 들어있죠? 그러면은 한 모의고사당 20문제 7개니까 1년에 1년치가 140문제예요. 1년치가 140문제인데 그럼 10년치, 지난 10년치 기출문제 정도는 풀어주면 좋겠다. 그럼 여기다 10을 곱하면 1400문제 정도 되겠죠? 다만 이제 제 기출문제 집에는 요거를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해놨어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문제들이 중복이 되고 물론 중복되는 걸 계속 풀어야 복습이 되지만 그래도 너무 중복되는 거를 또다풀 필요는 없어서 400문제 정도는 쳐내가지고 한 1000문제 정도가 대략 있습니다. 그럼 1000문제 정도의 기출문제를 보통 푸는데
한 문제당 평균 2분 정도가 소요된다고 말을 할수 있거든요. 그러면 2000분 정도는 어쩔 수 없이 처음 푸는 경우에는 무조건 들어가게 된다. 이것도 사실은 적게 잡은 거예요. 예. 그래서 2000분 정도는 들어가는데 2000분이면 33시간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또 기출문제를 한번 쭉 푼다고 해서 머릿속에 다 나오면은 사실은 요거 두 개하고 졸업입니다. 졸업인데 그런데 문제는 자주 나오는 보기가 외우다시피 하는 수준까지 되려면은 한 번 푼 걸로는 사실은 되지 않습니다. 여러 번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구과학이라는 과목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무슨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어떤 시험들을 준비할 때 어느 정도 암기가 필요한 과목이라면은 무조건 비슷하게 들어가요. N회독이라고 부르죠.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된다. 한 번 싹 풀어가지고는 실제로는 머릿속에 안 남는 것이 정상입니다. 해서 33시간 정도를 최소 3회 정도 반복을 하면은 이게 원래 33 곱하기 3을 하면 99시간이어야 하지만 그래도 N회독이 좋은 점이 뭐냐면은 처음에 할 때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만 그래도 그 다음에는 까먹었어도 약간 잔상이 남아있어서 조금 덜 걸려요. 그 다음에 또 잔상이 남아있어서 덜 걸린다고. 사실 나중에 가면은 계속 반복을 하면은 점점 적게 걸려서 일주일만에도 다 볼 수 있어. 그렇지만 일단 최소 시간으로 잡고 세 번 정도 반복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70시간에서 90시간 정도의 시간을 들여야 기출문제를 어느 정도 풀었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학생들이 저 기출문제 풀었어요. 기출문제 한번 싹 풀었어요. 라고 생각을 해서 기출문제를 더 이상 안 보는 친구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 기출문제 한번 풀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출문제가 여러분 머릿속에 남아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런데 남아있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 왜? 한 번밖에 안 풀었으니까. 다만 이거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개인차. 사람에 따라서 머리가 너무 좋아. 그래서 그냥 한번 풀었는데 다 기억이 나. 뭐 그러면 인정. 그러면은 한 번만 하셔도 됩니다. 근데 보통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본인이 나는 천재일 거야 라고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아까 제 소개 처음에 드렸잖아요. 제가 나름 우리나라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 모인 대학교 나왔는데 거기서도 한 번 보고 다 외우는 그런 천재는 거의 없어요. 예, 무조건 여러 번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해서 여러 번 공부를 하시면은 그래도 요 정도 시간을 좀 들여주면은 그래도 기억이 좀 남는다. 그래서 합쳐가지고 개념 50시간 기출 공부가 70에서 90시간 정도 해서 약 120에서 140시간이면 개념과 기출이 끝나요. 개념과 기출이 끝나면 보통 6평에서 2등급에서 3등급 정도는 가능하다. 사실 원칙적으로는 개념과 기출을 제대로 끝냈으면 만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점을 실제로 받는 학생도 있어요. 있긴 있는데 제가 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사람은 그러기가 힘듭니다. 예, 개념과 기출을 한번 끝내면 보통 2, 3등급 정도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20에서 140시간 정도 투자해 주시면은 2, 3등급이 가능한 게 정상인이지 1등급으로 바로 점프하는 거는 일단은 만약에 본인이 그게 됐다면은 난 천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그럼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요거 잠깐. 그거를 그래서 120시간에서 140시간 정도를 한다는 건 어떤 것이냐?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6시간 정도 공부를 할 경우 제가 보니까 보통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지구과학을 그래도 좀 해주는 친구들이 일주일에 6시간 정도 공부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20주에서 24주 정도가 필요하죠. 20주에서 24주면은 6개월 정도거든요. 따라서 노베이스 친구라도 1월부터 천천히 시작을 해서 일주일에 6시간만 즉 하루 평균 1시간 정도보다 조금 부족 모자라긴 하지만 그래도 하루에 1시간 정도 투자를 해주시면은 충분히 6평 2등급 가능합니다. 근데 또 제가 아니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2등급밖에 안 돼요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는 제가 잠깐 칠판 정리하고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방금 뭘 말씀드렸냐면은 지구과학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개념과 기출을 꼭 하셔야 된다. 그리고 개념과 기출을 끝내는데 120에서 140시간 정도가 필요하다. 그 정도 하면은 6평이나 수능에서 2등급 정도가 가능하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왜 할 거 다 했는데 1등급이 안 나오냐? 그거는 개념과 기출 말고도 사실은 조금 더 해주셔야 되는 것이 있다. 일단 제가 수특수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수특수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EBS에서 나오는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가리키는 말이고, 이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같은 교재를 제가 묶어서 뭐라고 좀 칭하겠냐면은 엔제라고 칭하겠어요. 여러분, 엔제라는 교재가 있습니다. 엔제는 뭐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기출문제집이었죠? 기출문제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평가원에서 시험으로 출제를 했던 문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풀다 보면, 아까 제가 세번 반복한다고 했잖아요? 반복을 하다 보면은 답이 외워져 버려요. 답이 외워지는 것이, 아, 난 답을 외웠어? 기출문제 보면 답이 뭔지 알아? 그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기출문제는 사실 실제 시험하고 매우 가까운 아주 좋은 문제들인데 그 문제를 푸는 방식을 하는 게 중요하지 답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은 문제가 똑같이 또 나오는 게 아니니까 답이 똑같을 리가 없잖아. 그래서 조금 변형돼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기출문제를 너무 많이 풀어서 이걸 외워버리면은 사실은 기출문제는 더 이상 공부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순간이 와요. 그럴 때 뭐가 필요하다? 바로 엔제가 필요합니다. 엔제란 무엇이냐? 지구과학원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 기출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들이야. 한마디로 그냥 새로운 문제들이다. 다만 지구과학원 개념은 똑같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엔제 문제집이 사실은 시중에 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간과를 하시는 부분이 바로 EBS 수능특강 수능완성이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푸는 문제집이고 가격이 싸다 보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떤 뭐 되게 유명한 강사의 엔제는 되게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수능특강 수능완성 문제가 충분히 좋고 풀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난이도도 꽤 높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심지어 수능특강 수능완성은 수능 연계 교재야. 수능 연계 교재가 무슨 뜻이냐? 시험에 그대로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고. 하지만 또 의외로 또 시험에 그대로 나오는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요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은 2021년도에 나온 수능 완성 107페이지에서 제가 그대로 가져온 문제. 그래서 여기 뭐 이렇게 있죠? 그런데 수능 완성이 보통 한 7월쯤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6월, 7월쯤에 나오는데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이 문제가 나왔어요. 같은 해. 한마디로 이게 먼저 나오고 이게 나중에 나왔어요. 보시면 아시겠죠? 그림을 잘 봐주세요. 요 그림이 요 그림이랑 똑같습니다. 한마디로 이 문제는 수능 완성에 있는 그림을 그대로 갖다가 낸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연계 교재야. 수능 연계 교재를 그대로 반영하는 게 이걸 EBS 반영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예, 그건 있어요. 교육청에서 뭐 올해 EBS 뭐 반영률, 연계율이 한 50%가 넘어간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까지 똑같이 나오는 문제는 많지는 않습니다. 많아야 한두 문제? 비스무리하게 연결이 되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다 같은 지구과학원을 배경으로 해서 출제가 되는 거니까 뭐 적당히 비슷비슷하다. 요 정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다만 이게 한두 문제라도 이게 이 문제가 나오기 전에는 이 그림이 처음 나온 그림이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9평에서 만약에 이 그림을 처음 본 학생들은 이 그림이 상당히 어려웠을 수 있어요. 그런데 수능 완성을 잘 풀어가지고 이 그림을 이미 봤어. 그러면 보자마자, 아, 이거 무슨 하고 이거 무슨 하다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아주 쉽지. 문제 푸는데 시간이 절약되는 거야. 그럼 점수가 올라가는 거야. 우리 1등급 맞는 데 있어서 사실은 2, 3점 차이로 등급이 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사전에 풀어서 거의 외우다시피 해놓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수특수환을 안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당해년도라고 하는 것은 2024년에 나오는 수능특강, 수능완성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풀어보시면 좋고, 가능하면은 그 전해랑 전전해까지 해가지고 최소한 3년치 정도를 푸는 게 다른 엔제들 푸는 것보다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EBS 문제를 꼭 풀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엔제를 꼭 풀어야 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은 기출 문제는 외워져 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은 답이 외워지면 의미가 없어서 그렇고, 다만 참고로 그래서 저의 기출 문제집은 답을 외울 수 없도록 선택지를 다 날려버렸어요. 보기만 고를 수 있도록.
그게 보기까지 다 외우기는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그건 말 그대로 이 문제에서 기억이 맞았던가 기억 니은이 맞았던가 이걸 외우는 건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또 머리를 써서 선택지를 다 날려버려서 외워지기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일단 기출문제, 뭐 저는 그랬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신유형 문제라는 게 있어요. 신유형 문제. 신유형 문제가 또 뭐냐. 신유형 문제란 이제까지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었던 풀이법을 가진 문제를 신유형 문제라고 부릅니다. 자, 요거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 제가 드리겠는데, 이게 우리 지구과학 수능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수능의 20문제가 다 새로운 문제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실제로는 90%는 반복이다. 요거를 잘 기억해 주세요. 90%는 기존 유형 문제예요. 기존 유형 문제라는 게 뭐냐? 이미 기출문제에서 출제됐던 문제다. 여기서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까 전에 마치 이런 식으로 이거 이미 출제됐는데 그대로 또 출제된다. 이런 뜻은 아니야. 그러면은 누가 틀려? 그렇게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풀이법이 같다 이거예요. 풀이법이. 어떤 문제의 풀이법이 같은 것을 우리가 기존 유형이라고 부르는데 풀이법이 같은. 따라서 어떤 보기를 딱 읽고서 제가 나중에 수업을 항상 이렇게 합니다. 이 보기를 보시면은 이 보기는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하고서 보기에 대한 풀이법을 제가 다 알려드려요. 근데 이 보기에 대한 풀이법을 제가 알려드리는 건다요 기존, 당연히 이미 출제가 됐던 거에 대해서만 일단은 알려드릴 수밖에 없겠죠. 제가 일단 기출문제 풀이를 할 때는. 그래서 기출문제는 기존 유형의 기존 풀이법이 있고 이 풀이법을 공부를 하면은 90%는 문제를 보자마자 풀이법이 떠올라. 그럼 바로 풀 수가 있는 거야.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10초 혹은 30초 안에 바로 풀 수가 있는 거야. 이런 걸 우리가 기존 유형 문제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신유형 문제라는 게 뭐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던 풀이법을 가진 문제입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보통은 실제 시험장에서 이거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까 전에 제가 어려운 보기 같은 경우에는 보기 하나에 1분에서 2분이 걸린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런 신유형 보기가 그렇습니다. 이런 보기들은 막 5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왜냐면은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잘 수학적으로 혹은 지구과학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쉽지 않다. 다골, 그리고 두 번째가 있어요. 아주 운이 좋으면 이 신유형 보기가 N제에 출제가 되거나, 그 다음에 아니면 사설 모의고사 같은데 출제가 됐어서, 왜냐면 사설 모의고사나 N제에서도 항상 신유형을 내려고 하거든요. 수능에서 신유형이 나오기 때문에. 됐어서 여러분이 그거를 풀어봤다면은 우연히 그거를, 그게 어떻게 보면 이거야. 이게 신유형 문제인데, 이 N제, 수능 완성이라는 N제에서 이걸 미리 출제를 했던 거야. 그럼 요거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 신유형이지만 오래 안 걸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실제로는 요거는 시험장에서 생각을 해서 풀어야 되는데 운이 좋으면은 N제에서 풀어봤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N제를 꼭 푸셔야 된다. 그리고 물론 저도 6월부터는, 6월 전이죠. 인강에서는. 6월 전 강의부터 N제를 또 인강으로 올려가지고 이런 신유형 문제도 다 풀이법을 알려드립니다. 해서 이렇다는 거.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90%는 어쨌든 반복이기 때문에 기출문제 풀이법을 아는 게 일단 90%를 공부하는 것이고 나머지 10% 신유형을 위해서 엔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엔제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 이 수특수환을 일단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능 특강에 보통 1년에 310문제 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 완성에 보통 230문제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총 540문제가 있고 그거를 한 문제당 2분 정도에 평균적으로 푼다고 치면은 1080분 정도가 필요하고 1080분은 18시간이고 18시간을 3년치를 푼다고 하면 2024년도, 2023년도, 2022년도 3년치를 푼다고 생각하면은 54시간 정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엔제 얘기까지 했고요. 54시간 필요하고 그다음에 사설 모의고사도 풀어야 되느냐? 또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 사설 모의고사가 뭐냐? 사설 모의고사라는 것은 평가원이나 아니면은 교육청에서 출제한 모의고사가 아니고 여러분이 시중에서 구입해가지고 푸는 모의고사를 일단 통칭해서 사설 모의고사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풀어야 되느냐? 풀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여러분들이 시험 훈련을 교육청 모의고사나 그런 걸 통해서도 하지만 그거는 1년에 수능 전에 6번밖에 없어요. 그런데 시험 훈련은 6번으로는 부족하다. 왜냐? 실제 시험은 기출 문제집이나 엔제와는 달리 단원이 다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집 같은 거를 풀때 1단원 문제를 열심히 풀고 있어. 그러면은 보통 1단원 문제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이거 푸는 동안에는 계속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다음에 이제 2단원 풀고 3단원 풀잖아? 그럼 3단원 풀 때쯤에는 1단원에 배웠던 것들이 다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기출 문제집은 다 맞았어도 이것들을 쇽쇽쇽쇽 뽑아서 시험을 만들면 다 맞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단원이 섞여 있고 처음 단원부터 마지막 단원까지 다 기억이 나야지 시험을 풀 수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 20문제에 30분이라는 시간 압박이 사실은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시간 압박 속에서 20문제를 시간 안에 풀어내는 훈련을 계속해야지 자기 몸에 그 시간이 체득이 돼요. 그래서 적당한 시간 안에 시험을 풀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수하지 않는 훈련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이게 실제 시험장에서는 여러분들이 긴장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수라는 걸 하는데, 이 실수하지 않는 것도 훈련을 하면은 극복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험으로 봐야지, 그냥 엔제 문제집이나 기출 문제집으로 풀어가지고는 요 실수를 잡아내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설 모의고사를 조금 풀어주면 좋겠다. 다만 이제 사설 모의고사는 이제 개인이 될 때까지 하면 됩니다. 될 때까지라는 건 적당한 수준에 오를 때까지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모의고사 하나 푸는데 30분, 그 다음에 채점하고 틀린 거좀 복습하고 오답노트 만들고 하는데 30분 해서 한 모의고사당 1시간 정도 걸린다고 생각을 하면은 10회분에서 20회분 정도를 풀면 됩니다. 이거는 딱 양이 무조건 정해진 건 아니고요. 본인에 맞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다 합쳐보면은 대략 180에서 210시간 정도를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주시면은 개념 플러스 기출, 수특, 수완, 사설 모의고사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하실 수가 있겠고 보통 요 정도 해야 1등급이 나옵니다. 다만 요것도 기억이 좀 난다는 전제하에 그렇다는 거. 여러분이 집중해서 공부를 해주셔야 한다는 전제하에 요 정도는 해야 1등급이 나온다. 이 공부량이 혹시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일단 첫 번째. 근데 저는 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수학 공부는 막 일주일에 막 20시간씩 하시면서 지구과학은 뭐한 일주일에 3시간만 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지구과학 1등급을 받기 위한 자세는 아니다. 지금 제가 이 계산 다 해드렸잖아요. 이 계산이 제가 그냥 대충 이럴 것 같아 하고서 나온 계산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시간이 들이는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문제를 더 빨리 풀고 더 정확하게 푸시면 이 수능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건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개념 인강을 듣는 거야 뭐 배속 조절밖에 할수 없지만 문제 푸는 데 걸리는 시간은 여러분이 조절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이 빨리 풀면 돼요.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기억에 남게 푸실 수만 있으면은 이 시간은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줄이시고 시간을 뭐 줄이시는 건 여러분의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그러나 공부량 이 정도는 해야 한다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이 정도가를 하는 것이 거의 기본이다. 실제로는 더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정도 시간은 주 6시간 공부를 했다고 했을 때 30시간에서 30, 아니 30주에서 35주 정도가 소요가 되고 그 말은 한 7, 8개월 이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노베이스라도 1월부터 주 6시간 정도 공부를 하면은 8개월 정도 공부를 해서 국평에서 1등급에서 만점이 충분히 가능한 과목이다. 우리 지구과학. 지구과학은 충분히 공부를 한 만큼 나오는 과목이다. 다만 제가 이제까지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느낀 게 뭐냐면은 학생들이 1월부터 시작을 하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6평 직전에 와가지고 한 5월부터 시작을 해야겠다. 이런 친구들이 좀 있어요. 돼. 그래도 돼. 다만 세상이 공평하기 때문에 5월부터 시작을 한다고 해서 공부량이 줄어들거나 하진 않습니다.
1월부터 시작하면은 주 6시간 하시면 돼요. 그러나 5월부터 시작하면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기간이 절반이기 때문에 주 12시간 해주셔야 됩니다. 9평에서 1등급에서 만점 나오려면은. 아, 그리고 제가 왜 자꾸, 그럼 수능을 목표로 하면 되지 왜 꼭 9평을 목표로 하나요? 그건 너무 불안해.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아, 내가 9평은 3등급이 나오겠지만, 본인이 예를 들어서, 아, 내가 공부를 늦게 시작해서 9평에서 3등급을 받고, 공부를 더 해서 수능에선 1등급을 받아야지 라고 학생들이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왜냐면 공부를 더 했으니까 성적이 올라가야 되잖아.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 아니 당연히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성적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공부를 했는데 3에서 1로? 우리의 시험은 상대평가잖아요. 상대평가고 이 여기가 9평이고 여기가 수능일 때 사실은 여러분만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9평에서 3등급 받을 때 사실은 1등급 받았던 친구가 있고 2등급 받았던 친구들이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 만큼 이 친구들도 같이 공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9평에서 공부를 했어도 여전히 3등급이야.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플랜은 좋지 않다. 웬만하면 9평에서 1등급 받는 거를 목표로 공부를 하시고 9평에 1등급 받고 복습을 계속 꾸준히 해주셔야 수능에도 1등급이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선생님 9평에 3등급 받은 학생은 절대로 몰락할 방법이 없나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공부를 이렇게 할 수는 있죠. 미친 듯이 하는 거야. 수능 9평 보고 수능 볼 때까지 공부를 미친 듯이 하는 거지. 1등급 2등급 받은 학생들보다 더 하면 돼. 왜냐면 1등급, 2등급 받은 학생이라고 해도 아무래도 다른 과목도 해야 되니까 다른 과목을 좀 덜하고 지구과학을 미친 듯이 하면은 충분히 1등급도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겠지만 보통 힘들다고. 이런 플랜을 짜지 말라고. 비현실적인 플랜. 왜 미리미리 공부해가지고 1등급 받으면 좋잖아. 이렇게 가면 좋잖아. 왜 꼭, 응? 왜 꼭 약간 이렇게 가려고 그러니? 어? 왜 사서 고생을 하려고 그래? 실제로는 이거는 본인의 아 내가 나중에 9평에서 이만큼 해야지 할 수 있어. 왜 지금 못하는데 나중엔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 제가 너무 급발진을 했죠? 왜냐면은 제가 이런 친구를 많이 봤거든요. 너무 많이 봤어. 너무 많이 봐가지고 예, 이러면은 안타깝지만 내년에 저를 다시 볼 가능성이 높아진다. 저는 웬만하면은 제 강의를 여러분이 한 번 딱 1년 딱 듣고 바로 졸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걸 바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급발진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웬만하면 좀 미리미리 시작을 하셔라. 미리미리 시작을 해서 최소한 1월부터 시작을 못하더라도 최소한 3월부터라도 시작을 해가지고 웬만하면 1월에 시작하면 좋고 3월부터 시작하면 조금 더 하셔야 됩니다. 일주일에 6시간이 아니고 한 일주일에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해주셔야 돼요. 5월에 시작하면 주 12시간 해주셔야 되고요. 8월부터 시작을 하겠다. 9평 직전에 시작을 하시겠다. 그러면은 주 24시간 하시면 됩니다. 주 24시간이면은 주 6일 공부한다고 쳤을 때 하루에 4시간씩 하시면 돼요. 아까 전에 그 기울기가 바로 주 24시간 기울기입니다. 자, 지금 결론은 뭐냐? 양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1등급, 3등급 중에 태기를 해라, 너. 알겠습니까? 하나를 고르시면 됩니다. 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얼추 드렸는데, 단! 지금 이 계산에 빠진 거지. 하나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했는데 또 빠졌다고? 아, 지금 이 지구과학원은 고등학교 2학년 과목이기 때문에 중학교 과학을 제대로 이수했다는 걸 전제로 시험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지구과학은 좀 희한하게도, 희한한 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시험에 낼 수 있어요. 교과서에 없어도. 무슨 말이냐. 중학교 과학 플러스 상식은 교과서에 없어도 출제가 되는데 자 여러분 이 질문들의 대답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네, 대답해보셨습니까? 경도 140도 이스트는 서태평양일까요? 동태평양일까요? 이거 서태평양입니다. 아니, 2라고 써있으면은 동쪽 아닌가요? 2는 이스트니까 동쪽 같지만 이거는 서태평양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경도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이거는
위도 경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돼. 근데 이게 시험에 나와. 두 번째, 구름은 무엇으로 돼 있죠? 하늘에 떠 있으니까 수증기 아닌가요? 이런 학생이 굉장히 많은데 구름은 물과 얼음으로 돼 있어요. 그 중에서도 중학교 때 관행강 물방울이라고 물도 보통 물이 아니야. 희한한 물로 돼 있어. 이거 중학교 때 배운 거야. 그리고 6평에 나왔습니다. 3번, 화산이 터지면 무조건 지진이 발생할까요? 발생합니다. 이건 무조건 발생해요. 그건, 그래서 이것도 상식이고. 여름이 더운 이유가 뭘까요? 이걸 또 대답을, 여름에 기온이 높으니까 덥죠. 이러면 안 되지. 왜 기온이 높냐고. 그거는 남중고도가 높아서 그렇다고 우리가 초등학교 때랑 중학교 때 배우거든요. 근데 이 남중고도가 뭔지를 보통 학생들이 잘 몰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 20m/s의 속력으로 동쪽으로 가는 어떤 관찰자가 있는데 그 앞에서 50m/s의 속력으로 가는 물체를 봤을 때이 관찰자가 본이 물체의 속력과 방향은 뭘까요? 네, 이거는 이 물체는 동쪽으로 30m/s로 가죠? 정답은 동쪽으로 30m/s입니다. 이건 상대 속도 개념입니다. 이것도 중학교 때 배우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게 또 지구과학원의 시험에 나온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은 지구과학원에서는 교과서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약간 중학교 과학 혹은 상식이라고 치부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지금 이 입문강의, 우리의 지금 이 입문강의는 바로 이런 내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5개의 질문에 3개 이상 대답을 못 하셨거나 2개 이상 대답을 못 하셨으면 제가 보기에는 입문 강의를 꼭 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입문 강의라고 생각해서, 아니, 나는 뭐곧 지구과학원 내신 수업도 들었는데 입문 강의까지 들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대답 못 하시잖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들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시간, 입문 강의는 시간이 길지 않아요.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이틀에도 다 들을 수 있으니까 꼭 들어주시고, 지구과학원 저의 본 수업, 개념 플러스 기출 수업을 들어주시면은 지구과학원 공부를 마스터할 수 있다. 이렇게 장담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은 이 다음 입문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